쌍계총님 쌍계사의 제44회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경내 파령로에서 봉행돼 500여 명의 불자들이 수계를 받고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쌍계총님 방장 고산대종사를 증명법사로 한 수계법회에서 전계대화상 덕민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항상 계를 지니고 지키는 진정한 불자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8경국에로 집중되기는 어려서 가정에서 보살님들이 외우면서 잘하는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게 도덕윤리의 어떤 기본 뿌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공을 들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돼. 알았죠? 올해 쌍계사 보살계 수계법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보살계 법문, 수계의식, 괴불이온, 장경정대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